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네스티샤를 추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네스티샤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랑 이 전용 소프트웨어인 심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네스티샤 전용 소프트웨어인 심랩을 이용을 하면 더욱 간편하고 정교하게 사운드를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2020년도 초에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한다,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양한 엔진들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미 페달만으로 압도적인 시네스티샤지만 다소 한정적인 이펙터 자체 디스플레이 때문에 심랩을 사용할 경우에 더욱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불어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심랩을 통해 변경을 할 경우에 이펙터에 굉장히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돼서 사운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라고 하네요. 이 심랩은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GFI 시스템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심랩 컨트롤 패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컬 프리셋, 컴퓨터의 오프라인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각종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리드, 프리셋을 선택한 후 리드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리셋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라이트, 프리셋을 불러온 후 원하는 설정으로 편집하고 라이트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타이틀, 프리셋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터스 패널, 소프트웨어의 스테이터스와 모든 작업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네요. 메뉴, 추가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간단히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펙트에 진짜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냥 사운드를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믹스 노브를 그쵸? 지금 언벨러 필터 쪽에 네, 믹스를 깎아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요. 참 레인지. 좋은 세상이에요. 믹스를 다음은 스피드를 한번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페이지를 3으로 바꾸고요. 뱅크 A 여기서 뱅크 리드, 2의 A 네, 리드 버튼을 누르면 오, 그렇죠. 아니, 공간계는 왜 있는 거야? 그렇죠. 공간계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에서 페이저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정말 그럼 얘 지금 페이저가 됐는데 네. 여기에서 아예 또 다른 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필터로 가볼게요. 네. 모듈레이션 필터? 오. Oh, yes.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네. 그럼 바로 여기 라이트를 원하는 위치에다 선택을 한 후 라이트를 눌러 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한번 저장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됐죠. 저장이 그러면은 네. 페이지 3페이지에 네, 뱅크 2의 A는 프리셋이네요. 자, 네. 일단 B로 한번 가볼게요. B로 네, 가서 리드를 누르고 요건데 뱅크 2의 A를 가서 누르고 리드를 하게 되면 누르면.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그렇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뭐 저장했다가 아이고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네.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사실 예전에도 보여준 적 있는데 여기 네. 가시면요. 팩토리 리셋 네. 요거 눌러주시면은 어? 리셋 너 할 거냐? 그쵸. 이렇게 물어보 어 할래? 프로세스를 누르면 바로 네. 팩토리 세팅으로 전환이 열심히 하고 됩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심랩은 예를 들어서 홈 레코딩을 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랩탑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놓고 즉각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편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이런 앱을 써야지만 추가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다든지 앱을 써야지만 이펙터를 100%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펙터들이 많이 나왔었다면 이 시네스티샤 같은 경우는 이 심랩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 온보드 네. 타입으로 사용을 할 때도 이 모든 기능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1: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이제 와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 템퍼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템퍼스가 나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저희가 말했지만 네. 사실 템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계 이펙터이다 보니 네. 탭을 이제 또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이런 추가적인 기능 때문에 그 이제 미디 컨트롤러 그 GF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반쪽밖에 못 쓰는 그 세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쪽은 탭으로 쓰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반이 날아가는 거죠. 반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요 앱을 이용해서 그쪽 자리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앱도 그쵸. 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지면서 해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편리했죠. 굉장히 편리하고 그냥 이걸로 다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촬영 전에 굳이 심랩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실물을 만나기 전에는 아, 이 온보드 타입, 그러니까 스톤박스 모드에서 하나 그리고 이 심랩을 이용한 거 하나 해가지고 리뷰를 두 편으로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다뤄보니까 이 심랩은 정말 예를 들어서 앉아있고 노브를 손으로 돌리지 않고 마우스로 조작을 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손으로 노브를 돌리느냐 마우스로 수치를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해주느냐 정도의 차이지 실제로 모든 기능을 이 바로 이펙트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심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페달보드에 장착을 해서 네.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좀 귀찮을 때 그냥 탁 두고 그쵸. 연결해서 얘를 만지지 말고 그냥 치면서 컴퓨터로 만지고 오케이 저장 네. 마우스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투입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템퍼스는 사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템퍼스는 사실 미리 만들어 놓고 사실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거는 세이브 타이밍을 그때 가지기보다는 그때 빨리 즉각적으로 살짝 돌려서 맞습니다. 이제 한다라는 느낌이라 할까요? 근데 이 친구는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출전 전에도 그쵸. 가능합니다. 자 이제 프리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톤박스 모드 그러니까 스톰프 모드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펙터들을 뽑아서 심어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동시에 사용하든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프리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저장을 해놓고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시네스티샤는 총 4개의 페이지 메모리에 32개의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페이지는 4개의 뱅크로 이루어져 있고 각 뱅크는 2개의 패치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페큘러 템퍼스랑 동일한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2개의 그 뱅크와 페이지를 넘기면 좀 힘드시잖아요. 네. 이 그 앱 안에 페이지를 몇 개까지 쓸 맞습니다. 거냐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8개만 쓰면 충분하다라고 네. 한다라면 한 개의 페이지만 쓰면 한 개의, 한 개의 페이지를 쓰면 한 개의 페이지에 네 개의 뱅크, 두 개의 패치, 총 그렇죠. 8개. 총 8개만 쓰시면 되고요. 두 개의 페이지를 쓰겠다. 그러면 두 개의 페이지에 네 개의 뱅크에 두 개의 패치이기 때문에 총 16개. 그렇죠. 패치를 빠르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 스위치, 여기 보시면 풀 스위치가 있잖아요. AY를 눌러 패치 A를 불러오거나 풀 스위치 BX를 눌러 패치 B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풋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X노브를 누른 채 돌리면 사용하려는 뱅크를 스크롤 할 수가 있습니다. 뱅크를 스크롤하면 프리셋 패치 A와 패치 B의 이름이 현재 페이지 번호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원하는 프리셋을 불러온 상태에서 노브를 조작을 하고 사운드를 완성한 후에 X와 Y 노브를 누른 채로 화면에 Where to Save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 원하는 풋스위치를 눌러서 쉽게 프리셋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누르고 있을 때 빨간색으로 모드죠? 변하게 되면 스톰프 모드고요. 다시 두 개를 오래도록 누르고 있을 때 변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프리셋 모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풋스위치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위에 LED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뱅크가 그쵸? 움직이고 있는 거죠? 뱅크를 움직여서 만약에 나는 4번 페이지에 뱅크 3에 프리셋 B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총 32개의 프리셋을 저장을 미리 해놓고 번호만 외우신 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가서 맞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 그러면 전편에 설명드린 대로 스톰프 모드로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아마 형이랑 저랑은 그쵸? 스톰프 모드를 좀 잘 쓸 것 같다. 스톰프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글쎄요. 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는 한 페이지만 쓸 것 같아요. 8개로도 충분할 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톰프 모드로 쓰다가 8개 안에 정말 그 뱅크를 비워두거나 네.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 저장을 해놓고 진짜 뭐 10곡, 20곡 중에 한 곡 정도 치는 거 있으면 빨리 재빨리 불어오거나 보통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코러스 많이 쓰실 거고요. 장르에 따라서 네. 뭐 디멘션, 뭐 페이저, 그렇죠. 페이저, 네, 트레몰로 요 정도겠네요. 그쵸. 사실 요 정도죠. 요게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스톰프 모드로 쓰시다가 네. 이 곡에는 반드시 이런 모듈레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빨리 두 개 빨리 후딱 밟으셔서 뱅크로 이동한 다음에 네. 가서 설정해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채택하는 방식은 스톰프 모드만 제공을 한다든지 프리셋을 강조한다든지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소스 오디오도 이런 양쪽을 다 잡고 있긴 하지만 프리셋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스톰프 모드만으로 완성을 한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프리셋 모드는 기존의 프리셋 모드를 즐겨 사용하던 유저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 스톰프 모드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로 오늘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1번 페이지에 4개의 뱅크 중 3번 뱅크에 A 패치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B 패치 소리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2페이지로 옮겨볼게요. 2페이지에 1번 뱅크에 A 패치. 네. 오, 소리 되게 특이하다. 이 트레몰로 지금 박자 먹는 거 들리세요? 으따뜨뜨뜨뜨 따뜨뜨뜨뜨 으따뜨뜨뜨뜨 따따따따따따 그죠? 이렇게 프리셋을 불러온 상태에서도 노브를 조작을 하게 되면 바뀌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뱅크 2번에
B패치. 아니 공감대까지 있으면 어쩌라는 그쵸. 거야. 저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GFI 시스템은 들어있는 프리셋만 사용해도 본전은 뽑는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요 소리 좋은데 해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뱅크로 빨리 옮겨서 맞습니다, 저장을 맞습니다. 하시고요. 거기서 약간 수정하고 싶은 거 수정하시고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운드면 사운드, 조작이면 네. 조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진일보를 이뤄낸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정말 멋있는 제품을 이 2019년 끝에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시네스티샤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내내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겨울이 오고 있다고. 네네. 근데 그게 진짜 겨울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쵸. 걸 의미하죠. 그래서 뭐 Winter is Coming에 약간 좀 그걸 섞어서 GFI is Coming.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GFI가 앞으로 또 뭘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커밍은 이제 오고 있는 거고 사실 왔죠. 도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가 나올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또 뭐 해봤자 뭐 템퍼스 정도 근데 역시나 이 GF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유저들의 그 편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집스러운 브랜드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굳이 안 바꾼다거나 좀 불편해도 있어 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 모델이 나옴으로써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당분간은 만약에 얘를 제치는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듈레이션 멀티 계열은 이 친구가 다 씹어먹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큰 많은 이 멀티 계열 이 팩터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진화를 해왔지만 항상 큰 숙제로 남아있던 부분들이 바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저는 오늘 보여드렸던 이 리뷰 심랩을 사용한다든지 프리셋 안 하는 게 날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스톰박스 모드에서 이미 컨트롤을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운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지껏 나왔던 모든 모듈레이션 페달 중에 가장 좋은 모듈레이션 페달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큰 진일보를 이뤄낸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형님 방금 한주평 그거 하니까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뭐요? 예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 옴니아를 냈죠. 네. 근데 바로 애플에서 아이폰 3GS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쵸. 이제 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썼는데 옴니아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실 스마트폰 그쵸. 근처도 못 그쵸. 가는 거였고 아이폰 3GS는 그냥 씹어 먹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 앞으로 나올 멀티 모듈레이션이 사실 좀 타격을 입은 모델들도 좀 많이 있겠다. 네. 왜냐면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놨는데 GFI 시스템에서 이렇게 내버리니까 네. 굉장히 지금 애매해진 회사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18.19요. 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9년도로 의미하는 거고요. 네. 19년도 탑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를 또 네. 주셨네요. 제가 감히 예상해 본 건데 네. 이게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냥 계속 품절이 약간 걸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했던 이펙터고 가장 가려웠던 곳이고 가장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던 안 쓰던 네. 필요해서 샀어야 됐는데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만지기 편하다라면
끝났죠.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2019년 말, 2020년에 가장 큰 행보를 보일 이펙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꼭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